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번 줄 연습을 해볼 텐데요. 2번 줄 연습을 하기 전에 제 기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요? 코르도바의 토레스라는 모델인데, 바디가 작고요. 귀엽습니다. 스케일. 현장도 조금 짧아요. 조금 비싸게 주고 산것 같긴 한데, 뭐, 예뻐서 샀습니다. 예뻐서 뭐, 다 용서가 됩니다. 소리도 좋고요. 예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마음에 구입을 한 기타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에 맞는 기타를 우선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냥 맨날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그 기타 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무릎에 받쳐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요건 아마존에서 구입한 건데, 이렇게 딱 붙일 수 있는, 딱 이렇게 접었다가 펼수 있는, 이렇게 무릎에 탁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요런 게 있고요. 요 제품처럼 이것도 뭐 뼉뼉이로 붙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뒤쪽에 붙여가지고 무릎에 놓고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차후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 받침대를 항상 하십시오. 아니면은 발 받침대를 하시고 무릎을 높게 한쪽을 이렇게 이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각도를 주시든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취미로 기타를 오래 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몸에 무리가 덜 가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줄입니다. 자, 2번 줄을 그냥 치게 되면은 개방현 B, 그러니까 C가 나오죠. 그리고 1프렛을 잡게 되면 C, 도죠. 그리고 3프렛을 잡게 되면 레, D가 나옵니다. 메트로놈을 켜야 되는데, 지금 아이폰에 있어서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트로놈을 사용하겠습니다. 발로. 보이진 않겠지만 밑에서 슬리퍼 신은 발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보 시작하겠습니다. 발트로놈을 우선 켜고요. 발트로놈이 저절로 꺼졌네요. 메트로놈을 켜서 답답하더라도 꾹 참고 타임키핑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악보.
세 번째 악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둘, 셋, 넷. 세 번째 악보 한번 더. 여러 번 많이 반복하세요. 저는 손톱을 2, 3mm 정도 길렀습니다. 긴 손톱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엄지는 약간 깁니다만, 손톱이 약간 있는 게, 음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주에 있어서 이점이 많고요. 의외로 손톱을 그냥 막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손이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손을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럴 때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은 각도를 이렇게 줘서 손톱을 연마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은 각도를 이렇게 줘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줘서 손톱을 연마를 합니다. 손끝을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서 손톱 밑에 넣고,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가장 예쁜 소리가 나는 그런 방식으로 손톱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손톱이 좀 길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죠. 어떨 때 편의점 가서 뭐 사고 잔돈 받을 때 이렇게 주십시오 할때 손톱이 혹시라도 매니큐어라도 바른 날은 눈총을 받습니다. 구독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도 괜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구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연습장 같은데 아이디 적어놓고 다음에 뭐 혹시라도 볼 일, 또 다시 한번 볼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연습장 펼치셔가지고 아이디를 직접 타이핑하셔서 들어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 줄은 다음 줄을 다음 시간은 3번 줄입니다. 안녕.